뭐 둘이 어쨌든 간에. 아니 이제 그 프로그램은 이제 제가 적응을 못한 거고요. 예. 제가 이제 욕심을 내게 되면 예. 프로그램의 어떤 그 방향이 또 이렇게 어. 깨지기 때문에 예. 제가 이제 자진 하차 겸 또 그쪽에서 보기에도 또 그냥 하는 거 없이 받아가니까 그냥 좋게 이제 말 돌려서 이제 어. FD가 얘기를 하더라고. 형 뭐 이렇게 형 관두고 이런 얘기 있던데요. 그래서 그런 얘기 들려. 그래서 내가 아 그래.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죠. 예. 예. 안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. 아니, 근데 아니 박명수 씨가 네. 세 바퀴에서 그만둔 거 아시죠? 몰랐어요. 아, 몰랐어요? 아니, 천정명이 세 바퀴 관두고 왜 안 해야 돼, 지금? 밤에 영화하면 피하라고 바쁜데. 아니, 그게 어? 아니라 나는 그걸 봤어. 퀸 오브 나이트 지금 하기도 바쁜 알았어. 거 아니야, 지금? 아, 아니, 그래서 저희가 말이죠, 박명수 씨가 이제 곤란할까봐. 아, 재밌는 거네, 재밌는 거. 아, 이게 재밌잖아요. 빵빵 토이잖아, 지금. 이거 하는 게 낫죠? 네. 이거 봐, 남 못되는 것만 좋아해 이렇게. 아니, 아니에요. 기사가 조금 그 당시에 굉장히 그래. 많이 나긴 했었거든요. 예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저희가 저희 작가들이 나름 예 최대한 이게 수학 이제 예 그 궁합이랑 있지 않습니까? 아 제가 이게 아 이걸 들어보세요. 뭘 들어 내긴데 이제 아, 싫어 여기서 할 거야 그냥 어? 얼마나 말하고 싶었는데. 아 그럼 알아 오케이. 예. 이제 예. 이제 서로 궁합이 안 맞는 거고 예. 욕심을 내면 또 계속 볼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저 의리가 또 깨지니까 자진해서 제가 거의 반 하차한 거고요. 그렇게 마무리해주세요. 아니 근데 이은재 씨랑은 예전에도 동안클럽이란 프로에서도 호흡을 아니, 괜찮았어요. 맞춰봤잖아요. 괜찮았어요. 어, 예. 괜찮았는데 예. 세 바퀴가 안 맞더라고요. 아. 예.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 당신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세 바퀴. 어, 나도 해봤죠.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. 그게 정답이야 그게. 왜 자기 입으로 말 못하고 내 입으로 하라고 그래. 않았습니까? 그리고요 이휘재가 경주마잖아요. 근데 나는 경주마를 다룰 줄 알아요. 왜? 나는 그래도 나름 미친 개거든. 그러니까 나는 뭐 경주마가 달리든 말든 내 식대로 하는데 우리 명수 씨는 또 거기서 또 이제 워낙 또 마음이 여리고 또 이렇게 그런 게 있다 예, 보니까 저는 욕심을 뭐 더 이상 못 내겠더라고요. 예.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. 누가로 가는 게 저한테는 정말 고문이었어 고문. 예. 정말 저 녹화 중에 딴 생각 많이 했어요. 어. 예. 무슨 생각? 예? 무슨 생각? 어떻게 하면 여기다 갈까? 예, 그만하세요. 왜냐면 세 바퀴도 좋은 프로그램이 아, 잘 좋은 돼야 프로예요. 되니까 아, 좋은 프로예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. 이제 저 아니 이게 사람마다 궁합이 아, 맞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경우가 있고 제세기가 잘 맞아요. 어. 제세기가 진짜 잘해요. 어. 예, 어제도 러닝맨 녹화했어요. 어. 예. 어떻게 러닝맨 오늘 화신 마지막 방송. 아니 그리고 또 뭐 세 바퀴에 다시 김구라 씨가 들어간다는 기사가 또 약간 떴는데. 아, 그다음에 뭐 어떻게 된 그런 얘기 많잖아요. 얘기가 있는데 지금 뭐 좀 얘기 중인데 이제 저도 이제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 이제 관두고 나서 제가 다른 프로를 또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. 제가 예고편을 봤거든요. 아, 그건 제가 예고만 한 거예요. 예, 예고만. 하신다고? 아, 예, 아니. 아니 그냥 근데 좀 서운하더라. 내가 관두었는데 그것도 예고하고 막 들어간다 그러니까 좀 사람의 입장에서 좀 서운하긴 하더라. 안 했으면 좋겠다는 아~ 인간적인 아~ 예, 인간적인 그런 또 마음이 있더라고. 아, 그럼...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? 예, 예, 예. 그잖아. 김구라가 그렇잖아 지금. 그럼 뭐야? 아니 뭐가 아니고. 아니, 근데 하든 안 하든 내 자유야. 그래도 사람의 인생을 살다 보면 상도이라는 게 있는 거지. 뭔 상도이가 있어? 그러면 아니 그러면 내 자리 거기 왜 들어가? 네가 사고로 가는 거 아니야?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못할 것 차이인 거 아니야? 뭐? 네가 못할 자리 방금 아니야 방금 아니 근데 아나 정말 예, 예. 김준호 PD한테 전화해봐. 내가 가서 내가 안 하겠다고 얘기했다고. 네. 자 예. 너도 사고 쳤잖아. 진정해 주시고요. 너무 빨리 들어왔어. 자 우리 생방 처음부터 박명수 씨 보셨으면은 아주 좋을 뻔했어요. 아주 좋을 뻔했어요. 네. 아, 자 지금 뭐 아니, 많은 나, 분들이 아니, 잠깐만요. 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예. 저는 지금도 사실은 두 분이 예전에 저 지금도 기억납니다. 경제 비타민이라는 코너를 했었어요. 어, 박명수 씨가 예. 했었죠. 근데 그때도 박명수 씨가 거의 얘기를 안 했어요. 예. 그때는 호흡이 두 분이 어땠어요? 어,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박명수 씨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끝나고 우리 뭐 맥주에다가 소주도 타서 먹고 그런데 저는 전일이야, 전일. 아, 그래요? 전 프로에서 했던 거예요, 전 프로에서. 아, MC가 500씩 주던. 그러면 잘 안 맞았어요. 경제 비타민 때는 어땠어요? 경제 비타민 때도 힘들었어요. 그거 알잖아. 나 당신은 잘 알아. 아니, 그때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였어요. 그러니까 바깥쪽에서. 지금 이게 토크쇼거든요. 예. 굉장히 재미나는 거 에피소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이런 그 화제를 갖고 하는 거 저는 정말 싫어요. 재미난 거, 밝은 거. 아니, 시청자들은 이게... 굉장히 밝은 걸 원하거든요. 아, 그럼 저는 갑자기 번뜩이는 질문인데 그러면 유재석 씨 말고 박명숙 씨가 생각할 때
아, 이분이랑은 나는 진짜 잘 맞는다. 있으세요? 저는 김구라 씨. 진짜 좋아해요. 진짜. 김구라 씨랑 저랑 제가 뭐, 김구라 씨가 나온다고 해서 방송 안 한다고.